네, 안녕하세요.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네, 오늘 경기 좀 저희가 지금 연승에 이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4연승 결정지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력이 불안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매 경기가 저희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압박도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운타라가 저희 1라운드 때좀 폼이 안 좋아서 출전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2라운드 때는 좀또 다시 좋은 폼을 보여줘가지고 앞으로도 좀 저희 팀에 있어서 전력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라운드 성적은 일단 만족스럽진 않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3연승 하면서 다시 2라운드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2라운드 때 잘하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일단 뭐 저희 팀이 다 라인전 잘 해줘가지고 그냥 라인전부터 좀 스노볼을 잘 굴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딱히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선수한테 압박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패치가 굉장히 저는 엄청난 대격변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글러의 녹색 와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메타 자체가 아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라인. 1라운드 성적은 1라운드 때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1등 하면 좋기 때문에 일단 중위권 팀이 저희는 어차피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권 팀이 지는 것보다 오히려 상위권 팀이 지는 것을 좀더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만 잘하고 또 다른 상위권 팀이 덜미가 잡힌다면 저희도 좀 플레이오프 상위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그냥 좀 가족들이랑 저는 쉬러 갔는데 그냥 좀 진짜로 말 그대로 쉬다 와서 정말 저는 만족스럽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일본이 역시 우리나라랑 뭔가 좀 문화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행사 자체도 좀 빡빡하지 않아가지고 널널하게 잘 구경하는 식으로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박 2일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냥 뭐 먹은 거는 호텔에서 일본식 아침밥 한번 먹었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공항에서 돈가스 한번 먹었습니다. 네, 저희가 2라운드 이제 점점 이게 첫 시작이죠? 2라운드. 본인 팀을 네, 저희 선택했어요. 팀은. 네, 이제 2라운드 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1라운드 때처럼 저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2라운드 때꼭 열심히 차근차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